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8월 6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끝났고 이제 토요 경마인데요. 아, 금요 경마 참 속된 말로 머리에 쥐진 났습니다. 아, 오늘 문자도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음성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는데, 와, 오늘 따끈따끈한 마번이 한 서너 번이 있었는데 서너 번 중에 한 두 번만 걸렸어도 오늘 무조건 이기는 건데, 오늘은 솔직히 우리 회원님들께서 아깝다고 아쉽다고 문자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다행히 뭐 한 두어 개 정도는 삼복승이라도 배당이 좀 좋아가지고 제가 삼복승이라도 좀 드셨길 바란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 또 몇몇 분이 답변을 보내주셨더라고. 삼복승 샀다고. 제가 뭐 일일이 오늘 지난 거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오늘 토요 경마 잘 하겠습니다. 뭐 아쉬운 마번들 그 공부해가지고 진짜 힘들게 열심히 해갖고 잡아놓은 아나짜리들이 멋지게들 들어와서 꽂아주는데 이게 엮이질 않아요. 뭐 엮는 것도 이게 실력이지만은 오늘 1, 3착, 2, 3착이 한 대여섯 번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빨갱이 배당도 아니고 중배당, 고배당짜리가 그냥 번죽만 올리다가 오늘 끝났는데요. 자, 오늘 제주교차 8개, 부산교차 8개, 자 이렇게 8개씩 하는데요. 제주는 2경주, 6경주, 7경주, 부산은 3, 4, 6, 8.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6경주와 7경주고요. 부산은 중간에 4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아무튼 금요 경마가 뭐 아쉬움 속에 끝났는데, 항상 말씀드리듯이 경마는 이기는 날도 지는 날도 항상 있는 거니까요. 자, 오늘 내용이 뭐 그렇게 나쁘질 않았잖아요. 내용은 상당히 좋다고 제가 자부를 하는데, 이게 마번이 엮이지를 않고 1, 3착, 2, 3착 삐껴나니까 좀 아쉽게 끝났습니다. 자, 뭐 각설하고요.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배팅 계획만 말씀을 드리고 포인트만 짚고 내일 현장에서 멋지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주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25점이고요. 2세 이상 마필들의 접전인데, 그 중에 놓고 때릴 대가리가 하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어제는 달러박스가 많았는데 오늘은 대부분이 찍어먹기 승부이기 때문에 배당이 어저께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따박따박 좀 찍어먹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놓고 때리는 대가리는, 자, 2번 마 성공제일입니다. 뭐 경주거리도 늘었고 650만원에서 레이팅 25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상대 마필들이 별로 없어요. 얘보다 센 놈들이 별로 안 보입니다. 물론 오전 만에 첫 승을 거둔 그런 마필이지만 2kg 올라갔죠. 자,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로 다시 한번 받았기 때문에 뭐 1번 자금별, 3번 황금노, 4번 제주돌콩 이런 말들 보내놓고 따라가도 되고, 직전 경주 순발력이면 얘가 선행을 가도 뭐 되는 순발력인데, 어쨌거나 무리하지 않고 선행 가는 놈 보내놓고 쫓아가는 그림이 훨씬 낫습니다. 자, 2번마 성공제의를 대가리로 놓고요. 후차권이 상당히 오리무중입니다. 후차권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자, 요 2번마 성공제일이죠. 자, 1번마 작은별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 끈끈한 모습을 보이면서 입상을 했죠. 곽석이가 외곽 붙어서 돌다가 지는 줄 알았더니 끝에 가서 또 올라왔어요. 인기 9위. 백판 가지고 올라왔던 마필이 바로 1번마 작은별이고. 자, 요 3번마 황금로도 주파 기록도 좋죠. 뭐 비록 불량주로 해서 비 오는 날 뛰었던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자, 선입견기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3번마 황금로, 거기에 4번마 제주돌콩도 무시 못합니다. 같이 뛰었던 제건 마필들이 상대가 셌죠. 일군마 뭐 번개왕자, 금빛모래, 대상군 이런 애들이랑 같이 뛰었는데, 4번 제주돌콩도 가능권이고, 뭐 5번 서부여걸, 6번 전설마을, 7번 갈색물결까지. 자, 4, 5, 6, 7 전부 1, 3, 4, 5, 6, 7뭐 외곽에는 별로 쓸만한 말들이 없고요. 자, 요런 마필들 안에 버릴 거 버리고 찍을 거 찍고 해서 휴양 갔다 와서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는 2번마 성공제의를 쌍복 대가리 놓고 불안한 인기마 꼽고요. 찍어 먹기 완짱, 짭짤한 배당으로, 오늘도 금요경마의 첫 승부, A급 승부는 기분 좋게, 11배짜리 완짱으로 찍어 먹었는데, 뒷경주가 흐리멍텅해졌습니다. 아무튼 내일, 제주 첫 번째 승부 이경주 역시도, 2번마 성공제일 대가리 놓고 깔끔하게 한방 찍어 먹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제주는 6경주와 7경주가 메인입니다. 후반부 두 개인데요. 자, 먼저 오늘 제주 첫 번째 메인 승부 6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 한라마 2등급 1200 핸디캡. 자, 이번 경주도 믿을 만한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대가리를 놓고 한구라 찍어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6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자, 요번 경주도 승부 포인트는 대가리에 붙여서 대끼리까지 팔려 나갈 수 있는 한 마리를 완전히 꺾고 가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짭짤한 배당이 예측이 됩니다. 주력으로 한 방짜리만 걸리면 예측권 20장 충분히 한구라 할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는데요. 자, 이 7번마 다운의 여신이죠. 다운의 여신 전현준 기수. 부담 중량이 뭐 이제 60.5까지 올라갔는데 얘는 3군 시절에 뭐 59kg도 달고 이미 널널하게 대가리를 쳤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7번마 다운의 여신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 먹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자, 요 7번마 다운의 여신 6경주에 우리가 대가리 놓으려면
여러분들이 그 예시장에서 이제 주로 들어올 때, 그 출장 불량 있죠? 출장 불량. 뭐, 뻗탱기고, 막, 그거 좀 눈여겨서 잘 보십시오. 그거만 아니면, 뭐, 외곽 선입, 충분히, 대가리 칠수 있는 그런 마필이니까, 7번마 다운의 여신, 놓고, 찍어 먹기 예측권 20장. 자, 요번에도 큰 배당은 아닙니다. 큰 배당은 아닌데, 요거, 불안한 인기말을 한 마리. 자, 7번 다운의 여신을 놓고요. 자, 3번 빛의 승리, 5번 장대비, 2번 포레스트. 자, 요 중에 한 마리는 가도 안 되는 마필이고, 한 마리는 잘해야 바치기다. 그 나머지 한 마리에다가 예측권 20장, 한 15장 갖다 쑤셔 박는 그런 경주입니다. 요번 거는 7번마 다운의 여신을 놓고 빼박이다, 빼박. 어디 도망갈 구멍이 없이 때리고 바치기 딱 때리면 환수는 물론이고, 짭짤한 승부가 되기 때문에 굳이 큰 배당 안 노리고 오늘 토요경만은 찍어 먹기로 상황을 좀 낼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불안한 인기마 꺾고 들어가는, 자, 7번마 다운의 여신을 중심으로 해서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분명히 같이 손잡고 날라 들어오는 그런 경주다 예고를 드리면서, 제주 6경주 메인, 찍어먹기 메인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하고 상한가 하이파이브 한번 치시자고요.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빌어주십시오. 자, 다음 7경주입니다. 제주마 2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100까지. 자, 오늘 제주교차 마지막 메인 승부가 제주 7경주입니다. 아, 그러고 오늘도 어떤 회원님이 현장 예상을 듣는데 전 경주가 나온다고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 7분 전, 8분 전쯤에 접속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일찍 접속을 하셨나 봐요. 그러고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요금이 더블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제가 이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접속하고 50초 동안은 요금이 안 올라갑니다. 근데 전 경주가 나오는데 50초간 들고 있을 일이 없죠. 네, 전 경주가 나와도 50초가 넘어가면 요금이 부과가 돼요. 근데 전 경주를 50초 이상 들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멘트할 때첫 멘트가 2022년 8월 8일, 8월 6일 토요경마 제7경주입니다. 항상 이걸 제일 먼저 뵀기 때문에 10초도 안 걸려요. 전경주래? 그럼 그냥 끊고 다시 한번 다이얼 돌리면 대부분이 금방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50초간은 과금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끊고 다시 한번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주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예측권 20장 상한가. 돈들 찾아가십시오. 돈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는 달러 박스입니다. 요거. 저는 이것도 대가리 찍어 먹기 승부로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보니까 사전 인기도가 이렇게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확실한 대가리가 있는데 혼전 접전으로 팔린다. 자, 요거는 찬스죠. 네, 요거는 찬스입니다. 자, 요번 경주가 일단 대가리가 어떤 놈이 팔릴까요?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강대가리가 없습니다. 그중에 3번 흑호화랑
뭐 직전에도 코차로 이착을 했었는데 직전에 인기마로 팔리고 부러졌었죠. 흑호화랑 강수환 기수가 발주가 좀 늦어지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이고요. 자, 8번마 어정적기도 많이 팔리죠. 8번마 어정적기. 이 마필 역시도 선취입전개가 가능한 그런 마필인데 기복이 좀 있습니다. 기복이 좀 있는데 직전 경주에도 대현이가 열심히 때리고 올라와 갖고 3착이에요. 근데 김대현 기수가 말머리가 조금 뭐 수상하다 그러면 뭐 하고 약간 들간 맛이 나죠. 100길이로 팔렸어요, 직전 경주. 근데 마량한테 내주면서 마량한테 따였죠. 자, 그래서 3번, 8번이 인기 1, 2위 갈것 같고, 1번마 천지대장, 역시나 1번 게이트에 박성광 기수가 천지대장에 올라갔죠. 1번 게이트 잡은 김에 일찍 자리를 잡고 달라붙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선행 출하에 나간 배당 마필이 5번마 특등대부가 있고요. 6번마 서부파워 역시도 선취입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안쪽에 2번마 태왕건. 자, 요것도 직전 경주는 앞선에 빨리 붙였어요. 후미권에서 날라올 때 됐고 요것도 대등한 마필이고 지금 인기 2강은 3번, 8번 흑허화랑의 어정적기인데, 자, 요거, 과연 인기 순대로 끝나겠느냐? 뭐, 3번, 8번의 대끼리 막권도 제가 볼 때는 한 7, 8배는 나올 것 같아요. 자, 이 중에 쌍승식까지 노립니다. 쌍승식. 아마 쌍승식이면은 따따블 배당 정도가 나올 것 같은데. 기본 배당이 10배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3번, 8번이 엮여 들어와도 10배 이상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자, 조철이 또한방 부르면 배당이 어떻게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판단할 때는 짭짤한 중배당이 예상이 됩니다. 자, 7경주는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를 하나 놓고, 예측권 20장, 자, 벤츠한대. 시원하게 한방 날릴 테니까, 자, 제주 7경주 메인 승부. 자, 현장 예상 꼭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2경주, 6경주, 7경주, 3개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오늘 부산 복수전 해야죠. 부산 복수전. 지난주 금요일 거 부산 복수전 갑니다. 자, 오늘 그래서 부산 거를 승부처를 하나 좀더 잡았습니다. 자, 부산 3, 4, 6, 7입니다. 3, 4, 6, 8. 3, 4, 6, 8. 오늘 4개 경주를 승부처로 잡았는데, 자, 부산 거 시원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300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대끼리 막권이 좀 불안하다. 대끼리 막권이 불안하다. 그러면 뭐, 배당은 무조건 짭짤하겠죠. 뭐 배당이 짭짤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맞아야 좋은 거지 뭐. 그죠? 자, 5번마 조세핀 퀸입니다. 얘가 그 데뷔전에서도 늦발을 해가지고 늦게 날라오면서 인기만 팔리고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최근 들어서는 발주가 좀 좋아졌어요. 직전 경주도 꾹 잡고 하늘전사 가는데 외곽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외곽 2번매 발주만 잘 나오면 대가리인데 얘는 추입력도 있는 놈이기 때문에 발주가 좀 주춤해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데
자, 문제는 이 1번만 희망펀치입니다. 희망펀치. 능검 받고 2번 기가 막히게 탔어요. 데뷔 전에 2차. 그 다음에 널널하게 대가리 여유 있게 선행가고 승군전. 당연히 인기 1위 팔렸죠. 제가 블랙 올리브를 쌍복 대가리 놓고 굿삭스 한방 때려 먹었죠, 우리. 얘가 대가리다, 얘가. 블랙 올리브의 잠재력이. 자, 희망펀치가 선행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밥풀떼기 풀빵 돼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경주거리도 1200에서 1300으로 늘었어요. 자, 페로비치 기수의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행 출하에 무조건 대가리 대끼리가 팔리죠. 자, 5번, 1번. 어쩌면은 1번이 쌍머리까지 팔릴지도 모르는데, 문제는 얘가 선행을 편하게 가냐는 얘기죠. 이 푸다닥거리는 똥말, 아나스타시아가 문제입니다. 마필이 상당히 끌기도 하고, 순발력도 있고, 은경이가 타고도 문세영이가 타고도 일단 앞에는 가요. 자, 요번에 또 기수가 이용락이 데뷔전입니다. 거기다가 마이너스 4까지 얹혀놓고 김길중인에서 이런 꼬마 데려다 놓고 야, 선행 가지 말고 잡고 늘어져 봐라. 잡고 늘어지지도 못하죠, 끌려가지고. 아이고, 모르겠다. 죽으나 사나? 선행 한번 쏴보고, 운 좋아서 버티면 버티는 거고, 앞장 가서 한번 달려봐라. 이런 주문 아니에요. 그죠? 그 얘가 빠르냐, 얘가 빠르냐. 초반 스타트 타임이 아나스타시아가 더 빨라요. 거기다 감량까지 있죠. 이게 괴로워집니다. 희망펀치가. 거기에 5번 조세핀 퀸도 발주 잘 나오면 외곽에서 바로 압박 들어오죠. 직전에 앞선 전개하면서 입상했던 10번 마 하늘질주도 외곽에서 빨리 달라붙을 그럴 경주입니다. 코치가 좀 외곽이라서 그렇지. 자, 이것도 2연속 입상에 선행력으로 꽉 찼죠. 얘도 한 선행빨 합니다. 그래서 대가리는 5번마 조세핀 퀸이 맞다. 1번, 2번, 10번 전부 선행마들 우장창 우장창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희망펀치를 인정을 하면 희망펀치가 단통인데 희망펀치를 날려버리면 두세 군형 가도 되겠죠. 그죠? 자, 제가 현장에서 마지막 거 결정을 하겠지만 본 예상에서는 이 불안한 대끼리 한두 배, 2.5배 이 정도 나올까요? 만약에 그거보다 더 나오면 진짜 없는 거고요. 자, 아무튼 부산 삼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는 5번, 1번은 앵간하면 꺾고 갈 겁니다. 앵간하면 꺾고 전개가 좀 유리해진 마필이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자, 그놈에다가 짭짤한 배당 한방 때리고 마치기 딱 가면 쌍복, 삼복, 삼쌍까지 1번마 희망펀치 같은 건 오면 대가리 오고 안 그러면 3착도 못올 확률이 많죠. 그죠? 뭐 3착으로 버티면 할수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쌍복, 삼복까지 시원하게 한번 노려본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 삼경주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 괜찮습니다, 느낌이.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이 부산 사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요거 딱 걸린 것 같아요. 이 혼전 접전 중에 아나짜리 한 놈이 딱 걸렸다라고 제가 표식을 해놨는데. 자, 일단은요, 일단은 야, 6번 마 용가리라는 마필이 아마 인기 1위가 팔릴 거예요. 직전에 송경윤 기수가 잘 끌고 들어왔죠. 스타캐치라는 마필도 센 놈이었는데 꾸역꾸역 대고 날라왔어요. 뭐 확실한 이런 그 카리스마는 없는 마필인데, 이게 원래 지난주 출전하려고 그랬죠. 지난주 출전하려고 그러다가 한 주 미루고 나왔는데, 뭔가 훈련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됐나 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경부대로 새끼인데요. 용가리. 한국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마명이죠. 여기에 5번 마 그레이트 원이 최저 배당으로 갑니다. 서승훈이가 서부특급까지 따내면서 취입으로 올라왔었던 그런 경주인데요. 얘는 직전 대비 부담이 3kg가 올라갔습니다. 3kg. 용가리도 물론 올라갔지만 얘는 1kg가 올라간 거고, 얘가 직전 대비 3kg 부담인데, 이거 무시 못하죠. 무시 못합니다. 자, 근데 이 6번, 5번이 최저배당을 형성을 하고 있다. 저는 이거 부담 증량이 조금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외의 마필들 중에 2번마 최강포스가 승군전이지만은 추입력 보이면서 꾸역꾸역 올라왔던 마필이고요. 이 4번마 마이송도 좋습니다. 4번마 마이송. 느닷없이 얘가 선행 가고 나갈 수 있어요. 4번마 마이송. 직전 경주에는 선행 갔다가도 그냥 넘겨주고 차분하게 가면서 여유롭게 대가리 치고 승군을 했는데, 경주 기록은 뭐 별 볼 일 없지만 요즘 잘 나가는 박재희 기수의 감량 1.5kg까지 추가가 돼서 4번마 마이송의 전개가 상당히 좋게 보이고, 자, 이 9번마 퀸스타입니다. 9번마 퀸스타. 직전 경주에 아쉬운 늦추입 3착인데, 직전엔 안쪽 4번 게이트에서 모래 맞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뒤로 좀 처졌었는데, 차라리 외곽이 더 낫죠. 다실바 기수. 힘이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자, 외곽에서 선입으로 밀어 제낀다면, 상태 호전 세고, 9번마 퀸스타. 훈련도 잘 시켜놨고요. 다실바 기수 노릴만 하고요. 자, 마지막 한 마리가 이 11번마 보람입니다. 최근 두 번을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게 직전 경주에 대길이 팔리고 부러졌어요. 왜 부러졌냐? 얘도 모래 맞으니까 완전히 허벌탱이가 돼버립니다. 직전에 안쪽 게이트에서 모래 맞으니까 중후미로 쭉 밀려가지고 버벅버벅 대고 바닥을 쳤어요. 이번에
차라리 최외곽 게이트죠. 출발도 빠르죠. 제가 요 4월 24일 경주에 상임 여왕의 보람이 뭐 비록 접배당이지만 10배나 나왔던 경주입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한방 짭짤하게 찍어 먹었던 그런 경주 아닙니까? 자, 요때 보람이를 놓고 한구라 먹어서 이 다음 경주 또 났는데 여기서도 출발이 밀리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외곽이지만 발이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 발 빠른 마필들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뭐 4번만 마이송 하나인데 4번 마이송과 11번 보람이 선행 편하게 가는 놈은 갖다 꽂을 수 있는 그런 조판입니다. 자, 그래서 6번마 용가리가 일단은 배팅의 중심이 되긴 될 텐데 요놈에 붙여서 한 방인데 메인 한 방 현장에서 제가 잘 째려보고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면 조철에 달러박스를 대가리를 놓고 완장으로 조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6번만 용가리가 빠지면 배당이죠. 그죠? 일단은 제가 6번만 용가리는 이래 가든 저래 가든 대가리로 가든 주력 한 방으로 가든 배팅의 중심에 있을 놈입니다. 자, 6번만 용가리에 붙여가지고 메인 한 방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 방 노리는 달러박스 한 놈이 있기 때문에 그놈에다가 한 방 아니면 그놈을 놓고 한 방에 배당까지 요거는 딱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놈들도 전승식 쌍복 삼복까지 시원하게 한번 노릴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부산 6경주입니다. 혼합 4군의 1200 캔디캡. 자 이번 경주 앵간하면 안 부러질 대가리 하나 보이죠. 바로 3번마 샤카입니다. 샤카. 최근 좋은 모습 보이는 3번마 샤카. 1200 단거리에 페로비치. 뭐 유현명이 한번 페로비치 한번 우승을 나눠 가졌었는데 자 이번 경주는 다시 19조에서 페로비치 기수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 3번마 샤카를 놓고 또 한 번 예측권 20장입니다. 자, 이번 경주 샤카를 놓고 한 마리만 딱 받쳐간다면 그래도 기본 능력 있는 이 6번마 독보라는 마필이죠. 독보. 문세영이가 내려와서 대가리 치고 현명이가 대가리 치고 직전 경주에는 우리가 또 1번지 놓고 메인 승부 들어갔잖아요. 1번지에 H데이 9.5배 짭짤하게 한방 먹었던 쌍승식이 따따블로 나왔죠. 이번에는 1번지가 선행바른 거다. 나중에 바람이 불어서 이게 인기 3위였지 인기 한 6위, 7위권 됐었죠. 자, 그때는 제가 독보를 좀 약하게 봤는데 요번 경주에는 3번마 샤카 빼고는 후차권이 그저 그래서 일단 이 독보 하나는 그럼 여기다 때리는 거냐? 요거는 받쳐만 갑니다. 3번, 6번 샤카의 독보 받쳐만 놓고 조철이 노리는 한 방짜리 그것도 구멍수 덜덜하게 많이 안 갑니다.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에 아니면 많아야 세 방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압축이 돼 있기 때문에 자 3번만 샤카 말 이름도 좀 카리스마가 있는데요. 샤카를 대가리로 놓고 계속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한 놈이 있습니다. 그 놈에다가 예측권 20장. 이것도 큰 배당 아니에요. 큰 배당은 아닌데 독보가 글쎄요 뭐 한 서너 배? 너더 배?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조철이 노리는 마필이 잘하면 뭐 한 10배 10배 정도 봅니다. 10배. 나중에 이제 바람이 어떻게 불지. 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죠. 한 10배 정도 보고 있으니까 3번만 샤카 놓고 두 번째 메인 시원하게 한방 장안가 가시자고요. 적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또 일찍 끝낸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자, 마지막으로 부산 8경주 네 번째 승부입니다. 혼합 3군의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까지죠. 요거 터집니다. 부산 8경주 좀 터지는 경주로 보이는데요. 일단 1번마 쏜살처럼 1번마 쏜살처럼요. 자, 모준호 기수가 최근 두 번 모두 여유롭게 타고 들어왔는데 최근에 경주가 좀 잘 풀렸습니다. 모래도 안 맞고 외곽에 사근사근 붙어가지고 최근 이 세 번 경주를 흙을 한 번도 안 맞았습니다. 이번에 승군전이에요. 승군전에 52km인데 아무래도 선행을 가면 좋은데 이거 선행각이 틀렸죠. 자, 이거 2번 막 캐치 더 빅토리가 있습니다. 김병학 마방에 배고픈 김병학이네. 이게 뭐 지금 5개월 동안 5개월여 공백인데 재건받는 거 보니까 그냥 붙들고 댕이에요. 상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훈련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이게 그 뭐 공백이 좀 있어서 그런지 강하게 그렇게 놔주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거기에 6번마 BK룩스도 직전 경주에 벌마스타를 결국은 따내는 그런 근성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전개가 상당히 잘 풀렸는데 서둘문 없죠. 이런 마필 딱 어깨에다 힘 빼고 가는 대로 타주다 보면 BK룩스 또 한 번 찬스가 있겠고 자 그레이트 굿이죠. 그레이트 굿 취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놈 발주만 잘 나오면 부산 취입마의 대가 최은경 기수가 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기본 사이즈는 10번마 에이스데이가 기본 사이즈 대가리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붐인데 이것도 뭐 외곽으로 밀리고 안쪽에 2번 캐치 더 스토리 캐치 더 빅토리 1번 쏜살처럼 이런 것 때문에 또 그 옆에 마이베이비걸도 빠르죠. 아무래도 편하게 선행 가기가 좀 깝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2번이 최저배당으로 갈 것 같은데 1번 2번 조철이 대가리를 놓고 갈 놈은 1번 2번이 아니다. 1번 2번이 아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놓고 자 우리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8경주는 배당을 좀 노리면서 들어가겠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8월 6일 토요 경마 제주 부산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처 함께 해봤는데요. 경마는 항상 그렇습니다. 금토일 3일 중에 하루 15개 경주 중에 한두 개만 잘 때려 먹어도 이기는 게 경마고, 금토일 3일 중에 하루만 잘 때려 먹어도 이기는 게 경마인데, 너무 일희일비 하지들 마시고, 내일 조철이 아마 잘 해낼 겁니다. 조철도 조철 눈깔을 믿고 열심히 공부를 해놨으니까. 오늘 금요 경마도 함께 해주셨던 분들, 뜨끈뜨끈한 마번들 몇 개 날라갔음 간 거 확인들 하셨을 겁니다. 그냥 걸렸으면 우장창 되는 마필이 한 서너 번 있었는데 좀 마생이 좀 도와주질 않았어요. 자, 내일 토요일 경마 잘할 것이고, 현장에서 좀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처 제주 267, 부산 3468, 그 중에 메인 승부는 제주 6경주, 7경주, 부산 4경주, 6경주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